안녕하십니까. 이제 사진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 사진을 수정하거나 손질하는 고정 프로그램 포토샵, 일명 꼬샵이 등장하면서 생긴 말입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가짜도 진짜로 바꿀 수 있다는 신기술.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루에 9만 2천 원, 한 달에 약 280만 원. 이게 약값이라면 믿어지십니까? 감당하기 힘든 약값 때문에 환자와 정부 모두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글리백, 푸제온, 노보세븐 모두 희귀 질환에 효과가 뛰어난 약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들에겐 생명줄과도 같은 신약, 하지만 너무나도 비싼 약값 때문에 써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보건당국 역시 약값 문제를 제약사와 협상하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비싼 약값, 대안은 없는지 취재해봤습니다. 환자들에게 기적의 약으로 불리고 있는 글리백. 암세포만을 공격해 표적 항암제로 불리는 이 약은 백혈병 등 희귀질환에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약 때문에 영하의 추운 날씨에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보건복지부를 찾았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거리로 나서게 한 것일까요? 남편이 기스트라는 희귀 암을 앓고 있는 박진아 씨. 요즘 늘어나는 빚 때문에 걱정입니다. 네. 이게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네, 다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통장만 3개, 수천만 원의 빚. 모두 남편이 매일 먹고 있는 글리백의 약값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써보고 뭐 카드 현금 서비스도 받고 그냥 되는 대로 메꿨던 것 같아요. 닥치는 대로. 한 달에 드는 약값만 280여만 원. 한 번 구입할 때마다 6주 처방을 받는데 약 580여만 원입니다. 월 수입 300만 원인 이들 부부에겐 감당하기 벅찬 액수입니다.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복용하는 것은 보험 적용조차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사가 처음 약을 권했을 때 남편은 약값을 걱정해 약을 거부했습니다. 아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의 아빠를 살려야 했습니다. 약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재발률이 저희가 90%가 넘는데 재발된 다음에 약을 먹는 것보다는 사전에 먹으면 완치가 될 수도 있고 재발을 그렇게 막는다는데 8, 90% 재발을 막는다는데 사람을 살려고 봐야 되겠더라고요, 당장은. 하루 4알, 고작 4알에 약 10여만 원인 이 고가의 약 때문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던 이 씨. 차라리 암이 재발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보험 적용 될 수 있게 그냥 좀 아파보고 아파서 제 돈적인 문제에서 좀 해결 좀 해보자 그런 마음이 좀 너무 힘들어요. 비싼 약값 때문에 약을 중단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 달 전 약을 중단한 강대식 씨. 중단 이후 처음 병원을 찾았습니다. 1월 달부터 이제 지금 예, 약을 못 드시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그만두시게 되면은 그 재발의 위험이 다시 아마 그대로 갈 예, 그대로 다시 갈 거라고 주장은 됩니다.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의 충고에도 강 씨는 재복용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재발률보다 더 무서운 건 감당하기 힘든 약값이었습니다. 강 씨의 약값을 벌기 위해 아내는 일당 3만 2천 원을 받고 하루 11시간, 밤 늦게까지 일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금통이 하루에 10만 원을 먹으니까 금 한 돈을 먹는 택이지. 내 알을 먹어야 되는데. 두 알 값밖에 내가 못 버리는 거지 하루에 9시까지 해도
남편을 살리기 위해 아내는 집을 내놨습니다. 또 그거 가서 약이 돈이 모자랄 때나 또 집을 팔아야지 뭐. 그래갖고 전세를 가든 아니면 월세를 가든. 이들에게도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 적용에 대해 타당하다고 심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글리백의 제약사인 노바티스사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약가 문제를 놓고 법정 소송까지 가면서 고시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가족부는 글리백 가격에 대해 14% 인하 결정을 내렸으나 제약사 측은 글리백 국내 가격이 현재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약가 인하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작년 12월 1일자로 고시되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보험급여는 여전히 소식이 없습니다. 환자들은 자신들이 약가 조정 분쟁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별도로 하기로 했다라고 분명히 4월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무조건 앞뒤 말 다 자르고 그냥 글리백 약가 인하 없이는 기스트 보험급여도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기스트 추가 적용점의 보험급여 여부랑 현재 진행 중인 글리백 약가 소송의 결과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하지만 의료계 역시 약가 소송과 기스트 환자의 보험 적용 문제가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혜택이 됐어야죠. 그런데 이번에 그 보건복지부와 이제 그 노바티스사와의 어떤 분쟁 때문에 사실 이 약가가 정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사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 가장 큰 피해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의 목숨을 걸고 값비싼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나라가 너무 나몰라라 버려진다는 이게 아픈 것도 굉장히 서럽잖아요. 근데 저희 환자를 중간에 놓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지난해 혈우병약 노보세븐의 제약사는 정부와 협상 중 공급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시급한 수술을 앞두고 있던 한승표 씨는 약이 없어 수술을 미루다 결국 약 없이 감행된 간단한 시술 도중 대출혈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3, 4일 동안 계속 피가 나서 뭐 한 30분마다 시트를 갈아야 될 정도였고 피 비린내 때문에 막 여러 가지로 찾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피출혈이 심했거든요. 한 번 출혈이 날 때마다 두세 병 이상의 노보세븐이 필요할 만큼 중증 환자인 한 씨는 당시 상상도 못했던 약품 공급 중단 사태에 대해 여전히 분노했습니다. 그 약을 한마디 예고도 없이 그것도 뭐 단 며칠도 아니고 근 3개월 가까운 기간을 약을 중단했다는 것은 이거는 저희들을 그냥 쉽게 말해서 사지로 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공급 중단에 대한 PD수첩의 인터뷰 요청에 제약사 측은 현재 대표이사가 부재 중이며 6월경 재협상이 있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공급 중단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사실 정부가 제약사에 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가 현재 없습니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가장 강력한 수단인 강제 실시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에이즈 환자들과 시민단체는 특허청에 푸제온에 대한 강제 실시를 청구했습니다. 푸제온은 2004년 국내 시판 허가를 받았지만 정부가 정한 약값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약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6월 15일 강제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에이즈 환자 치료에 있어서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특허청이 이것에 대해서 강제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의견 표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특허청은 인권위의 의견과 달리 강제 실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강제적으로 통상시주권 설정을 인정할 정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강제 실시에 대한 실익도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허청의 결정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강제 실시라는 것을 아주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가격 차이로 강제 실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특허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이것을 매우 위험하거나 내지는 아주 예외적인 것으로 스스로 한정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한 번도 적용되지 않은 강제 실시. 하지만 미국의 경우 96년도 한 해에만 100개 이상의 브랜드 의약품에 대해 강제 실시를 적용했고 캐나다, 이탈리아 등 다른 국가들에서도 강제 실시를 시행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강제 실시의 언급만으로도 효과를 봤습니다. 강제 실시로 가지 않더라도 그거를 자꾸 이제 시그널을 주면은 가격 협상하는 데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 그런 보다도 강력한 무기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병을 치료할 약은 있지만 강 씨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저 산을 오르고 몸에 좋다는 음식으로 약을 대신할 것을 찾을 뿐입니다. 아유, 우리 아빠가 환자다 이래서 조금 솔직하게 참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저 민간요법으로 뭐 좀 그런 걸 조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찾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제약산업이 R&D와 신약 개발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하루하루가 급한 환자들을 위해서는 강제 실시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도 검토돼야 할 겁니다. 사진은 흔히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 진실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각종 사진 보정 프로그램이 발달하면서 이제 사진을 가리켜 진실이라고 섣불리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사진을 합성하고 이미지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사진 보정 프로그램. 하지만 그 그림자도 심상치 않습니다. 성기현 PD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이 일이 2008년 11월 이 학교 학생들에게 일어났다. 어떤 사진으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멀리서요. 지나가는 여자애를 카메라로 클로즈업 해서 제 얼굴 크게 한 다음에 찍고 치마 짧게 입고 지나가는 사진이에요. 여자애 얼굴이랑 남자 얼굴이랑. 학교 등굣길에 수십 여 장의 음란물이 뿌려졌다. 범인은 몰래 이 학교 여학생의 모습을 촬영해 남성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었다. 우리는 당시 얼굴 사진이 찍혔다는 학생을 만날 수 있었다. 봤어요? 언제 일어난 거예요? 작년 언제? 피해 학생은 8명.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해할 수 있을 정도의 정교한 합성이었다. 범인은 평범한 40대 남자. 오로지 개인의 성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였다고 한다. 일부 학생은 학교 나가는 거를 거부하는 일까지 생겨가지고 피해 여학생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진 보정 프로그램 하나면 사실보다 더 실감나는 거짓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대. 알아보기 힘든 게 아니라 감촉 같습니다. 사진 이꼬르 진실이라는 시대는 간 거죠. 그래서 어떤 사진도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되죠.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사진이 거짓일 수도 있다. 2007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신정아 사건. 학력 위조 파문에 이어 청와대 유력 인사와의 관계, 미술관 후원금 횡령,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2007년 9월 한 일간지에 신 씨의 누드 사진이라는 한 장의 사진이 실리면서 신 씨의 사생활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당시 미국에 머물던 신 씨는 한 시사 주관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게재된 사진은 합성이며 자신은 누드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6개월 뒤 한 사진 작가가 자신이 신 씨의 누드를 찍었다고 주장했다. 5-6년 전 서울 성북동 제 작업실에서 찍었습니다. 언제라도 누드를 찍고 싶으면 내가 찍어줄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석에서 말하곤 했습니다. 2008년 11월 4일 수감 중이던 신 씨가 서울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다. 사진을 실은 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소송을 진행 중인 그녀는 성형외과에 들려 자신의 신체 사진을 찍고 신문에 실린 사진과 비교하는 이색 감정까지 받았다. 감정 결과는 모호했다. 신 씨의 현재 몸이 마르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사람이 달라 보일 수 있지만 각 사진이 촬영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사진에 나온 여인이 신 씨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 씨는 2년째 누드 사진이 합성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1심을 거쳐 2심 항소심까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 신 씨의 누드 사진을 직접 찍었다고 한 사진 작가가 돌연 입장을 바꾸었다. 자신이 찍은 누드 사진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합성 사진이라는 것이었다. 신정환 씨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은 전시를 위해서 합성 작업해놨던 것입니다. 저의 부주의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신 씨에게 피해를 드려 죄송합니다.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진 진위 논란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해당 신문사는 보도 전에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면서 사진이 진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는 사진 작가와 접촉을 시도했다. 여러분의 전화 끝에 그의 집을 관리한다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었다. 인터뷰 같은 거 하기 힘들 거야. 그런 사건에 오르나리는 걸 쫓아도 혐오하는 것 같아요. 시골에 계시다는 말씀도 있고 한데. 사진 한 장의 진위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합성 사진의 논란은 뜨거웠다. 경남 마산갑의 17대 총선 유세 현장. 여러분들 공보부를 해보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찍은 사진이 몸은 함양거창의 이강도의 몸인데 얼굴만 우리 마산에 있는 합포구에 한나라당 출신의 후보의 얼굴이 떡 들어가 있습니다. 한 후보자의 선거 홍보물에 실린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찍은 사진이 합성 사진으로 밝혀졌다. 실제 박근혜 대표와 사진을 찍은 사람은 이강두, 이성은 의원. 두 의원의 얼굴에 후보자의 얼굴을 합성한 것이다. 마산 합포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박빙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득표가 예를 들어서 2,000표, 3,000표가 된다 하더라도 당락에 크게 좌우되는 그런 대접전 지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사진 한 장이 의미는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 뭐 기대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영남에 박근혜 바람이 강하게 이제 몰아치니까 뭐 효과를 극대화해보자는 차원에서 17대 대선 당시 기행으로 유명세를 탔던 허경영 씨. 저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2001년도 저를 초청해서 한국의 3,000명의 정치인 중에 저 혼자만이 가서 부시 대통령을 만났었습니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개했던 사진은 합성으로 밝혀졌다. 실제 선거철이 되면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사진 합성물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2008년 18대 총선에선 모두 6건이 적발됐다. 허위 사실임이 드러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부터 그런 사진 조작을 선거에다 이렇게 이용을 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막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된 거고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조금만 포토샵이나 이런 거 공부를 하면은 사실 일반인들도 누구나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하고 좀 맞물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 거기에서만 찍을 수 있는 보도 사진의 힘은 지대하다. 글로 표현되는 것은 믿지 않을 수 있는 이제 경향이 많이 있는데 사진인 것은 현장에 꼭 접근을 해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모든 사람들한테 더 강하고 현실감 있는 그런 비중을 갖다가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보도 사진에서도 사진을 조작한 사례가 드러나 큰 파문이 일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이라크 바스라에서 미국의 그 유료 신문사인 그 한 신문사의 사진 기자가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신문에 썼던 사진이 이제 요 세 번째 카트인데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카트를 교묘히 합성해 가지고 요 세 번째 카트를 만든 겁니다. 영국 병사와 이라크 주민의 모습을 담은 이 사진은 위협적으로 총구를 치켜든 병사의 모습과 아이를 품에 안은 아빠의 간절한 표정이 강조되도록 두 개의 사진을 합성한 것이다. 똑같은 사람이 둘인 것이 눈에 띄어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이라크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사진이 합성 사진으로 밝혀지자 기자는 해고됐다. 폭격의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제보다 더 많은 연기가 나보이도록 합성한 것이다. 이러한 보도사진 조작 사건을 계기로 국내외 언론사에서는 보도사진에서의 수정을 금지한다는 내부 규정이 생겼다. 사진은 촬영된 원본을 쓴다. 선명하고 정확한 사진을 얻기 위한 그 리터치도 최선을 해야 되고 원본 사진의 내용을 바꾸거나 조작하는 그런 근본적인 변형을 금지하도록 돼 있고요. 보도사진 분야에서는 그나마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지만 그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아직 어떠한 규제도 없는 실정이다. 악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가슴 졸이면서 하고 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량하기 때문에 그 이변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큰 그 관심이 없고 또 만약에 이런 것이 그 보도가 돼도 아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넘기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그 체감을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열 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진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 그래서 또 사람들은 포샵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기현 PD, 앞에서 본 것처럼 악용한다면 문제겠지만 기술 자체는 선하게도 쓰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진 보정 프로그램은 현재 쓰이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해부터 장기 실종 아동의 현재 모습을 재현하는 데도 쓰고 있고요. 광고, 영화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없어서는 안 될 기술로 손꼽힙니다. 한 사진작가는 사진계의 혁명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그 기술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문제 또한 급속히 커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진 보정 프로그램, 일명 포샵의 상용화는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광고계. 기존에는 일러스트로 대신했던 부분들이 모두 사진으로 표현 가능해지면서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광고들이 쏟아졌다. 실제 촬영하지 않고 컴퓨터 그래픽만으로
달리게 할 수 있고 욕조에 들어가지 않고도 욕조에 들어간 어떤 표현이라든지. 적은 비용으로도 광고의 질과 완성도는 예전보다 높아졌다. 무슨 뭐 찍어가지고 합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프로그램에서 어떤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단계까지도 와 있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된다고 생각할 만큼. 이렇게. 원래 여기가 이렇게 이게 없었어요. 풀 다 심은 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도 이 새도 원래 없었어요. 새도 넣은 거.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최근엔 사진 보정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진과 그렇지 않은 사진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컴퓨터 그래픽 전문가에게 의뢰한 6개의 사진 가운데 합성 사진은 3개. 호수와 요트를 합성했다. 두 명의 여행객과 그 뒤에 행인 그리고 그림자를 합성했다. 방파제를 줄이고 갈매기를 합성했다. 나머지 사진들은 합성 사진처럼 보이지만 모두 촬영 원본 사진이다. 약간 장롱철일 것 같은데 왼쪽 나무하고 오른쪽 나무하고 그 디테일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그 도색을지가 빼주건데 이 그림자는 그렇게 별로 빼주가지가 않고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하얀 도색 그림자가 물결에 좀 퍼질 수도 있다 이런 개념에서 합성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포토는 밑에 바다 밑에 그림자 때문에 포토샵하면 힘들었겠다 싶어서 왠지 안 했을 것 같아서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6장 사진의 합성 여부를 모두 맞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평균이 두 문제, 모두 틀린 사람도 4명이 나왔다. 솔직히 한참 들여다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나름대로 포토샵을 한다고 하고 저도 합성을 하고 그러지만은 이 그림만 봐가지고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모니터로 봤으면은 알 것 같은데 좀 어렵습니다. 육안으로 합성한 사진을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현재까지 사진의 합성 여부를 100% 완벽하게 감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개발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인화된 사진이 아닌 이미지 파일 형태의 사진에 대해 사진의 디지털 신호를 분석해 위변조를 감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시작됐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다.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위변조를 분석해내야 된다는 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미 인터넷이 됐건 온라인 오프라인상에서 위변조된 이미지들로 인한 문제들은 이미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위변조된 이미지로 인해서 발생을 커다란 사건들 그런 건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미 지금 시작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됐어야 되는 거죠. 합성 사진의 위변조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할 경우 연예인들이 입는 타격은 크다. 사건이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을 만나는 것은 역시 쉽지 않았다. 그 이외에 잡아도 뭐 처벌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뭐 크게 큰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뭐 연예인들이 그걸 처벌하는 것 자체도 이미지에 별로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선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엔 강경하게 나갔다가 그렇지만 이미 연예인은 뭐 상처 받을 대로 다 받고 그게 잘못이라고 밝혀줘도 또 한 번 상처를 받는 거예요. 계속 포탈에 언급되고 기사로 언급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줘도 피해는 크다는 거죠. 학창 시절에 치어리더 경력을 살려 전문 댄서를 준비하고 있는 여학생. 치어리더 생활은 즐거웠지만 그 일을 생각하면 여전히 아찔하다고 했다. 발단은 한 장의 사진. 누군가 치어리더 단체 사진에 나체를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것이다. 거의 얼굴이 다 막 하고 올라가고 양스타이트잖아요. 그런 데도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았어요. 치어리더들의 합성 사진은 6개월 이상 인터넷에 떠돌아다녔고 한 포털 사이트에서는 검색 순위 2위에까지 오를 만큼 사람들이 찾아보았다. 그거 말고는 좀 꼬리말이 더 그랬어요. 꼬리말 되게 좀 심했었어요. 댓글들이요. 네. 몇 번 사람이 많잖아요. 어제 오른쪽에서 몇 번째 말하면서 막 그러고 싶다고 막 그런 거잖아요.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냥 다 성적인 단어 막 표현하고.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 일 이후 치어리더 팀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거는 저희 이날이 그거예요. 저희 사진 찍힌 날. 이상한 사진이 찍힌 날 고3 저희 고등학교 합체 때 그날 이후로 저희가 치어리더도 좀 길어지고 핫팬츠에서 치마에 속 빠지는 걸로 바뀌고 긴 발로 바뀌고 웬만하면 몸을 이렇게 피해야 됐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인데도 학생들은 오히려 스스로 죄인인 양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다. 젊은 청소년들이 그냥 재미 삼아서 어떤 포토샵 작업을 자기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장난 삼아서 이렇게 올리는 게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특히 이게 음란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인식이 부족한 거죠.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걸로 기억합니다.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교육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초등학생 심지어는 제 딸은 6살인데 6살짜리도 한단 말이에요. 그 휴대폰 가지고.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시대에는 이제 그거를 가리키고 그건 어떤 윤리의식이라든가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리킬 거냐는 어떤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범위를 정해주고 이거 이상을 하면 내가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이거 이상을 하면 사회에 내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어떤 그런 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런 교육이 잘 돼 있다라면 그 과를 넘어가는 그 선을 넘어가는 것들은 본인이 스스로가 범죄 의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장난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겠지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텐데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데 대한 문제의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디지털 카메라가 보편화되고 사진 보정 프로그램이 널리 쓰이면서 한때 패러디 합성 놀이가 유행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내가 즐거워도 나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그것은 더 이상 놀이가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가해자지만 언젠가 내가 혹은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무지에서 생기는 일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최근에는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면서요. 네, 특히 사진을 많이 쓰는 업종에서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조작된 사진 하나 때문에 한 공사 현장에서는 수십억의 공사비가 증발했고 수백만 원을 들여서 해야 하는 공사를 3만 원짜리 조작 사진으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한 정화조 시공업체의 제보. 사진을 조작해 준공 검사를 통과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2006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콘크리트 이게 박스를 치고 정화조를 안착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사실상 포샵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하중구와 진동이 큰 장소에서 지하에 묻힌 정화조가 파손될 위험이 있는 경우 실제 콘크리트로 보호벽을 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화조와 콘크리트 사진을 합성해 허가를 받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 비용 절감이 이유였다. 뭐 정화조 가격이 한 200만이라고 보면은 박스 치는 비용이 뭐 작게 들어가도 300만 원. 우리는 이러한 사진 조작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인근의 사진관을 돌며 확인해 보기로 했다. 혹시 그 사진 두 개 정도 되나요? 예. 정화조 사진이 있는데 이 주변에 이렇게 콘크리트 벽을 이렇게 치는 사진. 사진관에서는 합성을 하려는 이유도 합성 사진을 어디에 쓸 것인지도 묻지 않았다.
또 다른 사진관. 이곳 역시 사진의 용도를 묻는 사람은 없었다. 가격만 맞으면 사진 합성은 쉬운 일이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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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색을 표하던 남자는 우리가 거듭 부탁하자 고민 끝에 수락했다. 사진은 짧게는 30분, 길면 1시간 사이에 완성됐다. 정화조 사진과 콘크리트 박스 사진을 합성해 주는 데 드는 비용은 5만 원 안팎. 실제 콘크리트 외벽을 치는 데 드는 비용의 60분의 1이었다. 1년이 지나고 나면은 뭐 주변에 건물이 있다든지 뭐 도로가 있다든지 뭐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파손이 돼서 이제 그 오수가 유출이 되니까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든지 뭐 그런 문제죠. 콘크리트 박스를 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가 않죠. 설사 또 안에 정화조가 불량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의 콘크리트 보호벽이 있기 때문에 환경 오염은 안 된다. 관할 부서에 정화조 설치 인가 및 관리 감독 실태에 대해서 물었다. 정화조 합성 사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8년 이미 한 차례 정화조 부실 시공 문제가 불거졌고 환경부는 강력한 지도 감독 의지를 밝혔다. 저희들이 사실상 이 개나 수도에 관련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 요섭하고 그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실 시공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준공 검사 시에 현지 조사를 다각적으로 하는 방안을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합성을 의뢰해본 정화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건축물과 시설물의 위변조 사진도 여러 사진관의 홈페이지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어떤 용도로 쓰는 사진들인지 궁금했다. 건물 이렇게 해놓으신 샘플이 있으시더라고요. 옥상 컨테이너 제거라든가 공사 현장 합성.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로 이거를 누가 의뢰를 한 건가요? 그 용도를 묻지는 않죠. 이게 어떤 일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대로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묻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 일을 물어가지고 이게 나쁜 일이다, 좋은 일이다를 판별을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럼 일 자체는 못하겠죠. 그렇군요. 아예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사진관을 다니며 들은 얘기는 달랐다. 실제 철근이 구부러졌을 경우에는 부실 시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다른 거는 뭐 한 20만 원. 그 작업은 어떤 작업이세요? 판넬이나 판넬로 지은 건물 같은 거나 아니면 조립식 이렇게 허가를 받지 않고 지었는데 그거를 뭐 관공서에서 철거 명령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지금 그 철거한 후에 증거 사진을 제출할 때 그거를 있는 거를 좀 철거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그런 작업을. 뭐 때문에 이사는 왔고 뭐 그런 걸 다 하세요? 대부분 다 그 신고 때문에 그렇죠. 허가 때문에. 예. 그걸 이들이 그 공무원들이 그 공사마다 수출단에서 확인할 수는 없어요. 사진으로 확인을 하니까. 그렇죠. 이 합성인지 알면서? 아니요, 모를 겁니다. 진짜 모르는. 네. 제가 봐도 모르는데요. 네. 관할 부서에서는 이런 사진 조작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럼 통합적으로 직접 다 현장에 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신고마다 다? 그렇죠. 현장을 다 나가시는 건축물은 나가야지 현장을 해서 해야지. 만약에 시장 명령이 내려진 건축물에 대해서? 나와서 확인을 해줘. 그럼 시장들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줘. 아, 그것도 다 이제 현장 확인을 다 하시는 거예요? 네. 2008년 경남 거제에서 공사 현장 사진을 조작해 40억대의 공사비를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관리 감독을 맡은 감리업체도 가담했다. 거제시 하수관 매립공사. 하수관을 매립할 때는 굴착 부분에 지지대를 설치한 후에 하수관을 묻고 다시 지지대를 제거한 후 흙을 덮어야 한다. 지지대를 세우지 않으면 흙이 무너지거나 물이 셀 수도 있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한다. 실제로는 여기는 이제 공사를 설계사에는 돼 있었는데 가서 시설이 하지 않았고요. 공사를 한 구간은 요 우에 쪽에 약 800m 정도만 됐습니다. 설계 도면상 가설 지지대 설치 구간은 6km. 하지만 실제로는 800m만 설치한 후 나머지는 시공한 것처럼 허위로 사진을 조작했다.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총 공사비는 160억 원. 그 가운데 60억 원이 가설 시설물 공사 비용이었고 업체는 사진 조작만으로 무려 40억 원의 공사비를 횡령했다. 한 시민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다. 이분이 제대로 공사를 한 사진입니다. 한 사진인데 이 부분만 그러니까 저기 포토샵 처리를 해가지고 설치 안 한 부분을 배경사진과 합성을 해버리면은 이게 어느 사진이 공사 현장 사진인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실제로 공사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조작이 가능하죠. 여기 보면은 그 지금 남아콘도 지금 이렇게 떠 있는 상태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포토샵 처리를 좀 잘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단서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진 조작 과정에서의 실수가 없었다면 그대로 묻힐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설 시설물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시트 파일을 시공했다가 강거 공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철거를 하고 이 도로 굴착한 부분을 갖다 덮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나타날 수가 없죠. 이게. 사진을 조작해 허위 사실로 인허가 받은 것이 적발되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담, 형사 고발까지 갈 수 있다. 무분별한 사진 위변조 행위에도 이제 무거운 책임이 뒤따라야 할 때다.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도 그 우리가 이제 그 경각심을 좀 한번 그 부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당신이 하는 작업의 결과가 이 법적 효력을 그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 이런 것을 할 적에는 당신들이 주의를 해라. 아니면 나중에 법적 책임이 따를지도 모른다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경각심을 좀 부각시켜줘야 됩니다. 어떤 연구 집단이나 뭐 법학자라든지 뭐 사진하는 사람이라든지 몇 사람 그룹핑 돼가지고 근한 어떤 그 방법, 규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토플러도 이런 말을 했죠. 세상은 100마일로 가는데 법은 3마일로 갔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그 법적인 거나 뭐 윤리나 이런 것들에서도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좀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같은 물이라도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고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듯이 어떤 기술이 절대적으로 선하거나 절대적으로 악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유익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합니다. 기술의 진보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이 빠른 요즘, 그 기술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